저는 낙마를 몇 번 했는데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기울시키면서도 많이 떨어졌고요. 손가락도 부러진 적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또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풀입니다. 오늘은 정말 색다른 곳에 왔습니다. 바로 경찰 기마대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날들과 함께하는 경찰관들이 있는지 아셨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풀입니다. 경찰 기마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찰 기마대장 경감 박상근입니다.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네. 잘 오셨고요. 오늘 경찰 기마대 마스터 한번 해보시죠. 말이 몇 마리나 있어요? 종류에 상관없이 11두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마방인데요. 와, 지금 밥 시간이라 그런지 막 고개를 다 내밀고 있네요. 사람보다 배꼽 시계가 더 정확하다 보니까 밥 시간만 되면 참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다 주면 되죠? 자, 많이 먹어라. 직원들이 말 하나당 한 분씩 이렇게 전담해서 맡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당 두 마리씩. 두 마리씩. 요즘에 말들 행사도 못 나가서 좀 답답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행사를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네. 상관없이 매일 오전 오후 나눠서 최소 운동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안 시키면 말들이 되게 예민해져서 저희가 언제 어느 때 행사가 요청이 들어와서 나갈지 모르거든요. 항상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경위님은 복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기마대원들 복장인가요? 이것도 저희가 복장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건데 승마복 바지거든요. 약간 줄이셨어요? 원래 이렇게 쫄쫄이 사료하고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고 그렇고 그 시간 동안 저희가 똑같이 밥 먹고 오후에 근무 나갈 준비를 하고 네. 약간의 시간이 남은 건 살짝 쉬고. 순찰은 어디서 하시나요? 대외적인 행사가 없을 때는 제일 가까운 서울시 인사동이나 명동, 광화문도 나가고요.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뿌듯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경찰관들은 경험자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체격이나 복무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저희 뽑아서 집중적으로 한 6개월은 훈련을 합니다. 말들이 이마대로 들어오려면 기준이 있어요? 아 말도 기준이 있죠. 성품이 온화하고 대인 친화력이 좋고 먹이도 잘 먹고 털도 반지름하고 자세나 보행했을 때 늠름하다. 공포성이나 뭐 무는 버릇이 있다든가 이런 말들은 좀 배제하고 달라. 그걸 선정해가지고 수출련을 몇 개월 한 다음에 행사에 투입하고. 우리 말들 보면 보통 좀 비싼 거 예, 알고 있는데 예.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가격이 뭐 정확하게 뭐 얼마나 얘기하는 그렇고요. 네. 자동차값 비자하고 생각해도 되고. 아 제대로요? 예, 자동차값. 자동값이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오늘 할 말이 뭐야? 파이브마운틴. 아 파이브마운틴. 파이브마운틴이 김영철이 동네 한 바퀴 국내가 타셨거든요. 그 말은 어느 중고차 정도? 중고차에서도 외제차 정도. 외제차 정도. 예, 가격 정도. 그 친구는 승차감이 벤츠. 예. 저희 완전히 제일 승차감이 좋아. 자 그러면 벤츠를 우리 한번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놀랐네. 내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했는데 보시고 어떠셨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탄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름이 뭔가요? 엄지 번쩍입니다. 요 말이 반동이 적어가지고 신입 들어오는 직원이나 말 체험하러 올 때 주로 태우는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강펄님도 한번 타보실 겁니다. 아 저도 체험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되게 잘생긴 것 같아요. 엄지 번쩍. 잘 부탁해 오늘.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번 껴보십시오. 그리고 갈기를 많이 잡으세요. 왼발을 여기 올리십시오. 하고서 하나 둘 셋 하면서 타. 저 하나 둘 셋 안 했는데 아 저도 낙마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말을 새로 데려와가지고 교육시키면서도 많이 떨어졌고요. 저는 낙마를 몇 번 했는데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어디 뭐 다치신 데 없으세요? 아 이 손가락도 부러진 적이 있었고요. 또 항상 저희는 말을 타다 보면 허리하고 어깨 통증을 달고 삽니다. 아 그래요? 또 내려주세요. 네. 항상 뒤에 먼 것부터 물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가주시고 네. 네, 충분히 뿌려주십니다. 뒤를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보이더라는 건 싫어해. 얘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니까 무정도 해주시고 꼬리까지
털 반향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네. 저랑 교감이 좀 됐나 봐요, 얘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얘가 마르면요, 마방에 놓으면 이제 저희 하루 일과 끝나는 거예요. 네, 오늘 경찰 김아대와 함께 이색적인 하루를 체험해봤는데요. 국민들께 행복과 미소를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인상 깊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경찰 김아대 만나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